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며 그 중요한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할 수만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대가 손을 댄 것이 우연히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것을 책임지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은 할 수만 있다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미줄처럼 아주 가늘게 나와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이에게 손해나 아픔이 된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책임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간접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대략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우선은 집에 있는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를 돌로 쳐 죽이게 하고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인이 형벌을 면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면 주인이 주의를 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와 함께 주인까지도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고의성이 그 주인에게 다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가축이 거기에 빠져서 죽으면 구덩이를 판 사람은 그거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죽은 가축의 값을 그 주인에게 주고 죽은 가축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끼리 서로 들이받으면 들이받아서 한 마리가 죽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살아있는 가축과 죽은 가축을 모두 팔아서 반반씩 나눈 다음에 서로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따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하고 구별짓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법관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내 가축이 실수를 한 것이든 내가 파놓은 구덩이가 원인이 되었든 지각 없는 짐승들끼리 서로 치고받았든 철저하게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간혹 주차장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상하게 했을 때 주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보고 확인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메모를 남기는 것,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라는 그런 말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쓰레기 한 조각이라도 함부로 던져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행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할 때 그때 그 책임 안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시며 또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당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눈감아 버리면 누군가가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 아닌 누군가가 그 억울함으로, 속상함으로, 괴로움으로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모인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빌라도는 자신의 손이 더러워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자신이 공정하게 판결해보니 절대로 죽을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판결권을 가진 이 총독이라는 사람 빌라도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총독의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자기의 자리를 걸었습니다. 결국 격한 감정에 사로잡힌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없다라고 하고 손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두 빌라도의 그 말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빌라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을 수 있는 권한도 넘겨줄 수 있는 권한도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우리는 늘 빌라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빌라도의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버린 책임이 언젠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은 어디까지나 나의 몫입니다. 빌라도와 같이 손을 씻는다고 해도 바라바를 대안으로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또 비록 동정심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책임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빌라도에 대해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내어준 이상 물은 결코 내 죄를 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지어 주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하나님에게 책임질 일도, 사람들 앞에 책임질 일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것처럼 성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남 모를 때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회피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숨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들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하찮은 일이 될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때론 남의 잘못까지도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까지 모든 것을 대신해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의 잘못까지 책임을 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상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남의 일까지 책임을 지는 것 사실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일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일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시를 품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만큼 들어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전장에 나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갔습니다. 그는 음식만 전해주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일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아직 힘도 약하고 경험도 부족한 그저 소년에 불과합니다. 살그머니 왔다가 싸움을 구경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다윗을 욕하거나 뒤에서 험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또 군대의 장수도 아니고 하다못해 말단 10부장도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책임졌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지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혹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피해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돌이 돌아와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설령 실수로 잘못 던졌다 할지라도 그 돌을 돌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골리앗 앞에서 책임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을 지면 신뢰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닌 것까지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나와 관계된 아주 가느다란 성과 같은 작은 일이라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책임만큼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 분명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책임 앞에 하나님께 하듯 우리의 책임을 다하시고 그 모든 일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모습이 그저 높아지고 영광받고 영화로운 삶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뒷전으로 둘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미물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라, 그 고리 하나만으로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나와 연결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한 모든 사회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다라면 그곳에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으로 드러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신중하며 정성껏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